자, 오늘의 히든카드 공개하겠습니다. 먼저 김근우 전문가님의 히든카드인데요. 전문가님, 오늘 키워드 어떻게 잡을까요? 우선 키워드 제가 오늘 일관성 있게 한 가지 빌겠습니다. 반도체. 계속입니다. 반도체로 시작해서 반도체로 끝내 보겠습니다. 반도체 중에서도 어느 쪽을 봐야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. 일단 제가 일관성 있게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드림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반도체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막 출발단에 있는 반도체들이 있거든요. 사실 그동안 소외되었던 반도체들. HBM은 가는데, CXL은 가는데, 뉴로모픽 가는데, 왜 우리는 못 갈까 했던 종목들이 있거든요. 네. 아까 상담을 했던 심텍 같은 종목도 비슷하겠죠. 네.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좀 꼽았고요. 저는 이제 지금 출발단에 있어서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요. 그리고 지금 좋은 얘기가 많은데, 사실 수치로 보자라면, 반도체가 전년 대비해서 지금 수출이 46% 성장했습니다. 사실 지금 어마어마한 수치잖아요. 그러니까 수출 자체가 전반적으로 11% 상승을 했기 때문에 무역 위주의 우리 증시는 굉장히 흐름 자체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반도체는 거기서도 46% 증가입니다. 굉장히 좋은 상태고 일단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최고단에 있는 고점 종목을 공략하는 게 아니고 이제 출발단에 있는 종목들 공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제 그런 측면으로 종목을 선정해봤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의 키워드 반도체이고요. 최근에 시장에서는 반도체 분위기 굉장히 좋고 하나쯤은 꼭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같이 따라가고 다 같이 올라가야 하는데 상대적으로는 조금 느렸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시작하면서 또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. 후보 종목 살펴보시죠. 6가지 히든카드 뒤집겠습니다. 자,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? KC텍, 유진테크, 유니쌤, 원익 IPS, 동진세미캠 오늘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던 종목이고요. LX세미콘까지 후보에 들어가 있는데요. 이 가운데 김근우 전문가님의 히든카드는 어떤 종목일까요? 빠밤. 네, 유니쌤입니다. 이렇게까지 뜸을 들이다가 말씀해 주시다니. 유니쌤, 그만큼 좋은 건가요? 어때요? 그럴 수 있지. 어떤 종목이길래 이렇게 뜸을 들이셨을까? 다 같이 긴장을 조금 하잖아요. 네, 좋아요, 좋아요. 사실 제가 유니쌤을 가져왔을 때 재방송 챙겨보시는 분들은 좀 의아하셨을 거예요. 왜냐면 제가 지난주에 액침냉각 관련주를 막 설명드릴 때가 있었습니다. 네. 액침냉각은 이런 시스템이고, 지금 데이터 센터가 공냉식에서 에너지를 얼만큼 쓰는데 액침냉각으로 가야 될 이유 막 이렇게 설명드렸어요. 그러면서 뭘 말씀드렸냐면 KN솔이랑 GST는 액침냉각 관련주가 맞습니다. 근데 유니쌤은 관련주가 아닌데 얘네가 칠러랑 스크러버를 해요.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을 같이 받았을 뿐입니다라고 해서 유니쌤을 좀 깠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전문가님 저번에 유니쌤은 안 좋게 얘기하셔놓고 라고 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. 근데 유니쌤 자체가 얘네가 매출이 안 좋거나 종목 자체가 모멘텀이 없어서 주가가 힘이 없었을 뿐이지 액침냉각 관련주로가 아니고 지금 반도체 전반적인 수요 증가에 따라서 이 유니쌤이 오히려 수혜주로 꼽힐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. 스크러버가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유해가스 정화 장비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칠러 해요. 칠러랑 스크러버 둘 다 유니쌤이 우리나라에서 1, 2등 하는데 지금까지는 좀 모멘텀만 약했단 말이죠.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는 눈여겨봐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. 매수가는 이제 내일 시가 이하로 잡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이제 단기 고점을 좀 넘어설 만하다라고 저는 봐요. 그래서 10,500원을 저는 단기 1차 목표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손절가는 8,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 종목 좀 길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, 그럼? 저는 지금 모멘텀 지속되면 길게 봐도 된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1차 목표가라고 말씀드렸고요. 네. 알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 김건우 전문가님의 히든카드 반도체이고요. 유니쌤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멘텀이 생겼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데요. 일단 단기적으로 1차 10,500원까지 목표가 챙기고 잠시만 더 기다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